아, 여기는 강원도 강릉입니다. 아, 바다 아주 진짜 예술이다. 자, 아, 주문지랑 쌈물 풍물시장. 이야, 엄청 와. 맛있겠다. 바로 인사는 약간 그런 와, 지금 요만큼이 10,000원인가요 지금? 그러면? 응. 와, 예, 기다려주세요. 엄청 크다. 우와, 후, 우와, 물어. 엄청나다, 우와. 와. 아, 아니, 저 맨날 그 목포 쪽 시장만 이렇게 보다가 이 동해 쪽 시장, 수산시장 와서 보니까 되게 달라요, 보니까. 오. 자, 광어 하나, 우럭 2개, 그리고 청어 2마리에서 이렇게 해서 40,000원. 네. 나 팔았네. 자, 이게 얼마치예요? 이거 40,000원이요. 6,000원이요. 네. 자, 회 세팅이 끝났습니다. 아. 자, 그리고 먹는 장소가 아. 바다 보이는 펜션. 아. 역시 회는 예, 바닷가인 데서 먹어야 또 회의 맛을 또 결정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 물론 뭐 맛있게 잘 뜨는 뭐 비결이나 뭐 재료 자체가 원체 원물 자체가 좋아야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또 어느 정도 좀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까 다 했던 멘트인데 다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마이크를 안 껴가지고 아. 청어회. 청어회는 쌈 싸봅시다. 가시가 청어회는 좀 많아요. 가시가 좀 많아갖고 전어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입에 좀 잘 마실 거예요. 그 청어회가 굉장히 또 저렴합니다. 이 시장에서 네 마리 한 10,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어요. 좀 큰 놈으로 청어는 혹시나 이쪽 주문진 쪽 오시면은 한번 시켜 드셔보시는 거 좀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자. 아. 와. 나 회를 여기는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회를 빠른 작업을 위해서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물을 묻히더라고요. 나중에 좀 짜긴 하는데 물을 그 처음 회 이렇게 좀 물에 왜 그 물이 좀 많이 묻은 회는 또 처음 먹어보는데 아 그래도 원체도 뷰가 좋다 보니까 아 좋네요. 아 안 익었다. 아. 아.
쏴쏴. 아. 아, 강릉 진짜. 확실히 서해 쪽 바다랑 많이 달라요. 제가 있는 목포 이쪽 서해 바다랑은 빛깔이랑 지금 오늘 파도가 잔잔한데, 아니, 동해는 또 파도가 좀 칠 때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쭉 제가 살던 곳은 또 이게 섬이 굉장히 또 많이 보이는데, 여기는 바로 수평선 딱 해가지고. 아, 여기 지금 해가 살짝 질러 그러니까 더 진짜 더 대박이네. 아, 지금 제가 온 펜션이 시설 자체가 굉장히 뭐 훌륭한 그런 어떤 펜션은 아니에요. 근데 아, 분위기나 이런 것만큼은,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친구분들이랑 좀 단체로 오시기에는 또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아요. 가서 또 이렇게 또 주문진 수산시장 가가지고 그래도 딱 떠가지고 비싸지 않게 이렇게 좀 많이 떠올 수 있으니까, 우정여행 같은 거 아니면 뭐 연인끼리 오셔도 분명히 좋고. 네. 그리고 여기 또 애견동반 펜션이거든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제 강아지 데려와가지고 강아지랑 좋은 시간 보내고 이렇게 딱 저녁에 이렇게 딱 한잔하고 하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쏴서. 아. 막회. 아, 아니. 아, 초장 언제 먹나 혹시 궁금하신 분들. 네. 쌈장 옆에 초장이 여기 있거든요. 아, 회를 딱 다 섞어서. 그냥 막회, 막회. 네. 아. 자, 한 점 한 점 생선이 이제 살 결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뭐 썰어 먹고 다 다를 거고, 딱 그 회 자체의 이제 식감만 즐기고 싶어 하는 어떤 미식의 회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가는 횟집에서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감성의 회 같고, 요런 거는 사실 그냥 막회라고, 예. 막 그냥, 이것저것 집히는 대로 딱 집어서,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꽤 맛이 납니다. 자, 이런 막회 감성으로 해가지고 딱 초고추장 갖다 찍어서. 네. 아, 사서. 어? 자. 가자. 아. 너. 아, 여러분도 이제 주문진 수산시장에서 이 막설기로 해가지고 이 떠온 회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아, 회는 먹어봤고, 그리고
제가 또 그 시장에서 기가 막힌 거 하나 본 게 있거든요. 입으로 예, 그 기가 막힌 그 해산물 먹는 걸로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2부에서 만나요. 이게 닭새우, 이게 도화새우. 요거 도화새우. 네. 요 치리칠리 다 도화새우. 네, 도화새우. 그리고 이게 꽃새우. 꽃새우요? 요만큼이 10만 원이에요. 굉장히 고가의 새우입니다.